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갈증을 느끼고 계실 이 10시 구간에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핑퐁 알려드리는 소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갈증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한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스피드 종목 10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일마다 스피드 종목 10 나오시는 분들의 이렇게 테마를 이제 정해보려고 했는데 목요일에 나오시는 두 분은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랩배틀 대결이라고 해서 두 분이 워낙 종목 소개를 빠르고 정확한 발음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목요일은 랩배틀 종목 랩배틀 대결로 제가 한번 명명을 해볼 테니까 오늘도 두 분 좋은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이 또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의 픽입니다. 유진 투자증권 스카이라이프 하이트진로 CJCGV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다섯 가지를 골라오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 다섯 가지 종목입니다. 연우, 영원무역, SL, 삼성생명, LIG덱스원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 보시고 어떤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거나 내가 이 종목 관심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마지막에 저희가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서 함께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리는 중에 이제 중국 시장, 홍콩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을 좀 확인해 보니까 0.29% 상승하면서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3,521포인트 선에서 중국 상해 지수는 출발을 했고요. 홍콩 항셍지수의 출발 상황도 확인해 보면요. 홍콩 항셍지수는 오히려 좀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0.63% 하락세로 출발을 하는 상황, 28,413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이 항공지수나 뭐 대만 가권지수와는 좀 연동이 되는데 중국과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오늘 중국 시장 상해 종합지수는 상승, 반면에 이 홍콩 항셍지수는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겠고요. 일단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을 조금씩 줄이기는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대 하락세, 일단 하락을 조금 줄이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또 없으니까 저희 빨리빨리 종목 소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궁금합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유진투자증권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증권주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쵸. 오늘은 일단은 이제 증권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각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워낙에 국내 증시 활황에 힘입어서 증권사들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유진투자증권의 경우가 지난해에는 이 자산관리 중심으로 실적 개선을 보였는데 무려 순이익이 82.4% 가량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동학개미 운동이 작년부터 이루어지면서 개인 투자자 급등하고 이를 이제 직접적으로 브로커리지 수익으로 바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 회사의 어떤 그 위탁매매 수익의 경우는 774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95%가량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요. 워낙에 리테일 부분에서 실적이 크게 증가를 하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는 자기 자본 2조 원 미만의 중견 증권사 중에서도 가장 큰 순이익에 대한 증가 폭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의 경우는 이제 종합자산관리센터 세 곳을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어떤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이 IB 사업 확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요즘에 금융 상품을 트렌드로 선도를 하고 있고 종합 자산 관리 분야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마스터 프라이빗 뱅커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을 운영한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수익성 개선은 여전히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저희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빠르게 랩배틀 하시듯이 종목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진투자증권입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은 증권주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재행님이 관심 가는 종목 엄청 많이 나왔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질문거리를 잔뜩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정님도 긴장의 시간이 돌아왔군요. 랩배틀 시작됐습니다 하면서 앵커님도 긴장하라고 저도 약간 긴장이 됩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연우입니다. 연우요? 네. 일단은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소비에 따른 좀 후발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연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게 화장품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쪽에서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거, 그리고 우리도 이제 과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좀 영향이 많이 줬기 때문에 사실 마스크를 쓰는 화장 별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최근엔 다시 외부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쵸. 이런 소비 심리가 계속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화장품이 많이 나가게 되면은 그 관련된 용기를 제작하는 회사도 당연히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필요가 있겠고요. 또 럭셔리 화장품에 대한 이런 성장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의 시장도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요 고객사들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뭐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품 쪽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업황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심리가 굉장히 회복되는 거에서 이제 중국 법인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친환경에 대한 이런 용기 포장에 대한 기술이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이런 성장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은 연우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목요일에 랩배틀이라는 게 증명이 됐죠, 시청자 여러분? 두 분이 시간도 잘 맞추시고 정확한 발음과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종목.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두 번째 종목 스카이라이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주요 IPTV 3사가 이 방송 채널 사업자, 사용 사업자라고 해서 바로 이 PP 사업의 경쟁이 워낙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고 외부 드라마라든지 예능 스튜디오라든지 채널과 협업을 해서 이렇게 PP 사업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스카이TV가 바로 이 스카이라이프가 1대 주주로 지분 77%가량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최근 예능 중에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인데 그렇죠. 이게 바로 인기로 시청률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 예능으로 인해서 충분한 수익성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워낙에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스카이TV의 경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동 제작이라든지 편성을 통해서 영향력을 충분히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P 사업에 대해서도 워낙에 하나 어떤 수익성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도의 경우는 이 KT 스카이라이프와 현대 HCN과 그리고 현대 미디어 주식 100%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인수가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지금 OTT 시장 자체가 워낙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디어 시장에 대한 경쟁 심화에 따른 어떤 대응을 하고자 인수전에 좀 뛰어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초로 위성방송과 그리고 케이블 TV의 어떤 좀 결합이라는 점에서 가장 주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서 어떤 좀 가입자 확보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제가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초나 남겨놨는데 김진경 본부장님 역시 압축적으로 모든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주 알차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도 소개를 해볼까요? 이러면서 셀리님이 유튜브에 어제 저도 색조 화장품 쇼핑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연호가 좋다라는 걸 좀 이야기해 주셨고 자, 그럼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영원무역입니다. 영원무역이요? 네, 일단은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비수기 시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 역시나 소비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이런 움직임들이 뭐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류 쪽에 관련된 OEM 관련된 부분의 기업도 좀 보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이미 주가는 뭐 우상향하고 있고 정변 상태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경기 정상화에 대한 움직임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 소비 심리가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은 또 이제 미국 쪽에 좀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뭐 스포츠 의료뿐만 아니라 뭐 신발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으로도 사실 이제 이런 비수기들을 좀 없애려고 굉장히 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방위적으로 아까 외부 활동이 좀 늘어나는 그런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에 따른 좀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이때까지 만들어놨었던 재고 자산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재고가 줄어들게 되면은 다시 한번 OEM 주문이 많이 들어오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자회사 스콧이 자전거를 굉장히 좀 잘 판매를 해주고 있는 것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회사 관련된 그런 모멘텀도 없습니다.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OEM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의 두 번째 영원무역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갈까요? 네, 세 번째 종목 하이트 진로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음식점 영업시간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출 테라의 판매량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요 브랜드들이 이렇게 시장 점유율 꾸준히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외부에서 그냥 음주를 즐기는 것보다도 이 집안에서도 좀 즐길 수 있는 홈술족이 요즘에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 영업용보다도 가정용 수요에도 호조를 좀 보여 지기도 있다고 하고요. 또 요즘에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맥주 판매량도 갑작스럽게 좀 증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감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로 브랜드들이 뭐 미국이라든지 홍콩, 싱가포르에도 좀 수출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보다도 이 해외 시장 쪽에서도 굉장히 어떤 좀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좀 브랜드 인지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런 좀 그 음료 쪽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내수 판매의 경우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물론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올해의 경우는 해외 판매에 따른 증가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코로나도 백신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이로 인한 판매 증가도 바로 기대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고 여전히 하반기에도 이렇게 홈술족이라든지 또 이렇게 혼자 사는 인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좀 분위기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여전히 안정적인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트진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뭐 코로나고 뭐 해도 다 술을 드실 건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SAL. SAL이요? 네, SAL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전고 부분을 좀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일단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실적이 또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ED 헤드램프 관련된 호조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면서 회사의 성장을 좀 견인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 부분이 조금은 이 출하하는 데까지 시간을 좀 걸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부분도 이제 너무 그렇게 오랜 장기간 동안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제네시스 같은 이런 고부 가 관련된 판매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굉장히 좀 다양한 데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주요 지역별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인도 뭐 되게 다양한 지역에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이런 이제 소비가 회복이 되면서 이에 따른 좀 회복세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좀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 GNP 부분을 좀 대부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관련된 섹터들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때 이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시간 정확하게 맞춰주신 하창원 본부장님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 보시다가 내가 이거 더 궁금하다, 이거 목표가나 뭐 손절라인 아니면 매수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시간 조금 더 할애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제 김진경 본부장님의 종목을 소개받아야 되는데 셀리님이
테라와 진로 본인이 많이 드셔서 주가 오름에 일조를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이트 진로 이야기해 줬고 그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그 다음 종목은 CJ/CGV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세로 좀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는 영화에 대해서 어떤 의존도를 낮추고 또 공간 사업자로 전환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중국의 경우는 작년 7월부터 영업 재개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으로 매출 증가세를 좀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적었었던 오히려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흑자 기조로 돌아서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우려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해외 쪽에서도 뭔가 돌파구가 계속 마련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중국의 경우는 이제 올해 춘제 기간 동안에 역대 박스오피스를 최고 기록으로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배 이상 증가한 908억 원가량을 좀 기록하면서 오히려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베트남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로컬 콘텐츠가 지금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바로 견인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해외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기대가 되고 있지만은 이 국내에서는 자회사 CJ4D 플렉스의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해외 극장들이 일부 운영을 다시 재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매출 회복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았지만은 오히려 올해의 경우는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이 택트 관련주에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CJ/CGV의 경우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알아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김진경 본부장님도 제가 뭐 타임을 외칠 필요 없이 딱 맞춰서 해주셨습니다. 신기하네요, 두 분.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아정님이 커피 마셔야 되는데 이거 화면 앞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커피를 드시면서 보셔도 됩니다. 조금 여유 있게 보셔도 되니까요. 자,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삼성생명입니다. 일단은 뭐 이제 금융권에 관련된 그런 종목군도 하나 정도는 좀 편입을 해놓으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수혜주로도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생명보험 관련된 회사들이 뭐 대부분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신규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소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일단 긍정적인 흐름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뭐 연결된 자회사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온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인 좀 영향을 미쳤고요. 또 삼성전자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삼전의 특별배당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영향도 받았다라고 보실 필요가 조금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뭐 삼성생명 역시나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회사이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뭐 실적이 당연히 잘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금리에 대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금리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이 됐을 때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은 대부분이 좀 수혜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또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조금 있겠고요. 뭐 신규 계약들은 뭐 다소 조금 부족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가장 높은 이제 연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건강 상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생명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시간이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 마지막에 이 한 종목씩이 남았는데 이 한 종목씩은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라면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아시아나항공 다 바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 아시아나항공 택트 관련주면서 코로나 피해주이지만은 네. 최근에 집단 면역으로 이어지면서 곧 해외 여행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항공 화물 운임이 상승하고 있고 그래도 화물 매출이 어느 정도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고요. 올해 코로나에 대한 이런 장기화에도 좀 불구하고 그래도 화물 사업 호조가 이어지고 또 비용 절감 노력으로 적자폭이 점진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 입국 제한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세계 유치라든지 관광 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성 개선의 노력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대한항공과 엔진 22대 3천억 규모의 정비 계약이 좀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되시겠지만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해서 이 통합으로 5월 중으로 PMI 전략 발표가 예정이 된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 얘기가 나온다면은 통합 항공사로 출시가 된다면은 순위권에 드는 대형 항공사로 탄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면으로 기대감도 남아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김진경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아시아나 항공이었고요.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LIG 넥스원. LIG 넥스원이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짧고 굵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좋아요. 일단은 뭐 443억 원 수소드론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적인 호재가 일단 나타났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반기 쪽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방위 산업체들은 국방부에서 얼마나 지원금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지금 이제 국방부의 방위 개선비 규모가 계속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뭐 한 3, 4년 정도는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의 실적이 좀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방위 산업 종목군들은 사실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좀 대부분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해외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내수에서는 점진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거, 그다음 좀 정밀 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반기적으로 갔을 때 좀 좋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주력 매출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정책적인 그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으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LIG 넥스원까지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질문들을 좀 해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정말 짧게 한 20초 정도만 두 분이 각각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하창원 본부장님은 삼성생명 매수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좀 답을 준비해 주시고 김진경 본부장님은 CGV를 셀리님이 10% 가지고 있는데 6개월 넘게 보유 중인데 이걸 더 가져가야 될지 3만 원 돌파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주셨습니다. 네, 일단 CGV의 경우가 오히려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이제 막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서서히 이렇게 코로나 완화에 대한 어떤 얘기가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뭐 당장 급하게 매도하시는 것보다도 조금 더 상황들을 지켜보시면서 좀 더 보유하자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삼성생명 간단하게 매수가 어느 정도면 좋을까요? 네, 일단 종가까지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일단 종가상으로 봤을 때 20일선 깨지지 않으면 이제 1차 편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종가상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81,500원 라인까지 1차적으로 기다렸다가 매수 시점 다시 한번 잡아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스피드 종목 10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스 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